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해동공방의 주인장 정혜선 도예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강사 최은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도예를 하면서 사실은 흙이 굉장히 착한 재료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방법도 쉽고 우리가 어디가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좀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 흙과 나와에 집중하면서 좀 힐링할 수 있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릇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이 흙을 만지면서 아, 흙의 촉감이 이렇구나 좀 느껴보시면서 내가 좀나 자신한테 좀 편안함을 주는 작업하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좀 프로그램을 좀 짰습니다. 오늘 작업은 샐러드 볼이에요. 그러니까 샐러드 볼은 좀 사이즈가 좀큰 거예요. 그래서 이 샐러드 볼을 하게 된 의미는 사실은 가족끼리 다 모였을 때 같이 쓸수 있는 그릇이기도 하고, 우리가 혼자 밥 먹을 때막 반찬 또 꺼내놓고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싫어요. 어느 날은 좀 분위기 있게 좀 예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샐러드 볼에다가 밥도 담고 반찬도 담고 간식도 같이 담아서 예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또는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좀 우아하게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좀 먹으면서 또 힐링도 할수 있고 그릇을 보면서 또 마음에 내가 만들었던 작업 기억도 떠올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샐러드 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손에다가 물 살짝 묻혀서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저는 동선동에서 하는 행사라서 이제 오고 갈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성북구청 사이트를 좀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업도 있으면 듣고 저한테 맞는 수업이 있으면 잘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됐고, 참여해 보니까 이건 좀그 쉽게 접하기 힘든 수업이라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게 요즘 같은 이렇게 좀 집에만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어딘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하고요. 저희 동선동에서는 원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은 이렇게 힐링도 되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접수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흙을 만지면서 편안한 상태,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수업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수업을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좀 잠을 편안하게 잤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남은 4회차 수업이 너무나 기대되고, 제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